D램 공정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. 한비대에 침을 세게를 넣으면 안 되나? 우와. 80대는 우와. 한판 봐봐. 아니야, 우리나라. 에. 우와, 진짜 신기하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광주에 있는 이태원이자 대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고려인 마을에 왔어요.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려인 마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주입니다.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여행할 때 많은 고려인들을 만났고 그때 실제로 고려인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소통을 했거든요. 그때 이후로 고려인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곳에 한번 또 이렇게 구경 삼아 오게 됐어요. 네, 비록 밤이지만 한번 네, 광주의 바로 고려인 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뭐 러시아 그 중앙아시아 빵들 만 파는 거야? 어 이런 빵 아 이거 왜 그런데 와 진짜 추억이다. 와 치즈도 팔고 와 진짜 다 파네. 어 보니까 다 파네 진짜. 대박. 진짜 싸다, 와. 대박이네요. 중앙아시아 스타일의 빵과 막 보드카 다 팔고 가격도 훨씬 싸고, 와. 아. 안녕하세요. 문이 우주에 잠깐 나오고. 니가 또? 아, 니가 또 왔다. 아, 죽을 게. 알았어. 알았어. 아, 바꿔주세요, 야, 이씨. 알았어. 우와. 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? 아, 저거 예약을 했어. 살라고, 헤드로가 더 살라고 없어. 네. 찾자니. 네. 그래서 예약을 해놨으니까 다시 주문해서 오늘 갈 겁니다. 와, 대박. 제가 딱 알아보면 다 하라쇼랑 스파시바이벌 보고 있었어. 하라쇼. 하라쇼, 하라쇼. 제가 놀랐던 게 그 LA 갔을 때 한인타운을 가면은 실제로 막 그 영어가 안 되는데도 이게 몇십 년 동안 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. 그렇지, 한인타운에서는 그게 톡 되게 가능하니까. 워낙 커뮤니티가 크고 영어 안 해도. 환전소도 있고. 러시아어, 영어, 한국어 다섯 개 있다. 여기 케밥. 아, 케밥집. 제가 작년 딱 6월, 5월, 6월 이때 있었는데. 러시아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. 딱 그, 네. 우즈베키스탄 진짜 더웠거든요. 6월 달. 덥지. 네, 6월 말 막 10월 초. 예. 네. 막 40, 한 2, 3도까지 올라왔어요. 그래도 우리하고 좀 달라. 습기가 없으니까. 네. 근데 깜짝 놀랐던 게 그 과일이 진짜 맛있었어요. 저는 진짜 싸고, 우즈베에서 수박 한 통에 1,000원. 1달러 했어요, 1달러. 근데 그 당도가, 아. 네. 그게 제일 좋지. 최고였어요. 과일이 제일 싼. 네. 제일 싸고, 당도는 높고. 할랄 푸드. 인도네시아. 여긴 네팔. 네팔 하면 또 달밭이지, 달밭. 여기는 시장 다 파네. 보물랜드.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보물랜드. 조금 할 거야? 저 내려줄까? 내려줄까? 세 개? 여기도 한 5,000원밖에 안 해. 그래요? 오, 진짜 버스터. 진짜 현지 식당인가 보다. 한국어 1도 없어. 사진도 없고. 중앙아시아 전문 식당에 왔어요. 보면 여기 메뉴판에 사진도 하나도 없고 한국어 하나도 없어요. 오로지 정말 현지 식당. 진짜 오랜만에 제가 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여행했을 때 그런 좀 간접적인 기분을 좀 느끼게 됩니다. 저분 한국말 하시는 거 같아요.
근데 저는 여기가 더 좋긴 하네요. 왜냐하면 뭔가 정말 현지스러운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행할 때도 이런 난감한 게 하나 많아서 막 혼자 막 바디랭귀지로 하고 막 이런 음악도 그렇고 와 혼자 있으면 절대 못 왔을 거예요 여기는. 그냥 두리번거리고 대충 하나 가지. 아까 저기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빵이나 사먹으면 사먹었지 아마. 네, 이런 데 묻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. 진짜 덕분에 여기 온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먹는 게 볶음밥 그거예요? 볶음밥하고 복시라고 있어요. 복시 그걸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아, 여기 복수요리가 있구나. 중앙아시아 우즈벡 기억나는 거는 그 기름볶음밥이랑 네, 빵, 샐러드. 좀 아무튼 제가 좀 기름진 음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약간 좀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더워서 그런지 조금 더 예. 카자흐스탄은 좀 더 고기 예. 그냥 막 무조건 고기 소고기, 양고기, 막 닭고기 막 항상 좀 고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고 우즈벡은 우리처럼 그래도 쌀도 좀 많이 먹고 하긴 하는데 좀 기름진 게 좀 제가 워낙 가난하게 다녀서 우즈벡, 카자흐스탄 여행할 때도 거의 빵을 많이 먹었었어요. 그 식당도 못 가고 2,000원이 먹는데도 못 가겠더라고요. 빵이. 네. 괜찮네. 오랜만이다. 그냥 홍차였잖아요. 현지에서 그렇게 안 먹잖아요. 설탕도 먹은 기억이 되게 없는데. 아, 이거 오랜만이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?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? 플러비안. 그, 우즈벡에서는 뭐였지? 오우스인가? 뭐 이렇게 막 불렀던 것 같기도 한데. 오우스인가? 모우스인가?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우즈벡 쪽에서는. 네. 이건 이름이 뭐예요? 국식. 와, 이건 처음 보는 음식이고. 중앙아시아 한상이 차려졌습니다. 플러. 오랜만에 먹어본 플러. 네. 맛있는데? 고기는 좀 먹기가 겁나긴 해요. 응? 비린내 많이 안 나는데? 비린내 거의 안 나요. 제가 양고기 잘 안 먹거든요. 어? 맛있는데요? 아, 한국 맛인데? 맛있는데 이거 완전? 맛있는데요? 대박인데? 그냥 그 비빔면 같아요. 한국 비빔면에 그냥 국물 좀 한 느낌? 이것도 양고기인가? 고려인 마을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. 되게 좀 색다른 기분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많은 걸 즐기지는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처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녁이기도 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. 그럼에도 같이 간 형님 덕분에 이렇게 현지 식당에서 밥도 먹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분위기라도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플롭이라는 우즘의 그 기름볶음밥과 그리고 국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입맛에 정말 잘 맞는 그 국수 음식도 먹고
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작년에 그 여행했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그 향수를 좀 느낄 수 있어요. 오랜만에 그 러시아 소리도 듣고요. 그래서 제가 이 광주 고려인 마을은 작년에 그 고려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. 그때 이제 검색을 해보고 하면서 이제 광주에 이런 마을이 있었고 꼭 광주에 한번 와봐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마침내 오늘 오랜만에 기회가 돼서 이제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놀랬습니다. 왜냐하면 고려인들 제가 작년에 카자흐스탄에서 만났을 때 정말 독특해요. 생긴 거는 생김새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죠. 약간 북한 좀 느낌이 나지만 그런데 사상이라든가 이런 건 또 소련 그런 공산주의에 약간 그게 아직도 있고 또 음식은 또 신기하게 또 한식을 먹어요. 완전 한식은 아니고 약간 한식 비슷한 김치도 먹고 뭔가 한식이 좀 아시아화된 음식을 먹거든요. 그런 음식을 또 먹고 재밌는 건 또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. 왜냐하면 지금 3세대 4세대니까 4세대까지 넘어왔으니까 한국말 거의 못해요. 아주 좀 독특하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하나의 또 아픈 역사를 가진 게 바로 고려인입니다. 좀 아쉬웠던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이 여유 있어서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. 어찌 보면 생존 그리고 좀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. 이분들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바쁘잖아요. 일하기 바쁘고 지금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느낀 점은 아 러시아를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그 러시아가 5대 언어 중에 하나예요.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. 러시아를 쓰는 국가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. 스탄 국가에다가 발트 3국에다가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조지아 등등.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언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. 아 러시아 공부 좀 하고 싶다. 그래서 다음에 한번 낮에 한번 다시 가서 조금 더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이렇게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